안녕하세요. 이아름쌤이나 오현수입니다. 잠집꽃 놀이는 한 어린아이가 단짝 친구와의 어떤 놀이를 통해 성을 처음 인식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.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이런 이상한 경험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. 사소하다는 이유로 별 관심 없이 지나가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이런 경험이야말로 성에 대한 관점과 기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 작품을 통해 유년기의 기억을 다시금 상기시켜 앞으로 어떤 생각과 기준을 가질지,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겪을 성의 처음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